안녕하세요. 오늘은 팟타이 소스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주인공은 얘예요. 타마린드라는 건데요. 저거는 인터넷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저거 하나면은 팟타이 15인분 만들 수 있고요. 저렇게 생긴 과육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거를 진짜 과육을 사게 되면은 어떻게 쓸지 모르고 그냥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걸 쓰는 게 편하세요.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잠기게 부어주세요. 꽤 많이 넣어야 돼요, 물을. 한 4~5배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한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때 손을 이용해서 막 해주세요. 저 비주얼이 좀 그렇죠. 근데 냄새하고 맛은 전혀 달라요. 아주 새콤 달콤하고요. 근데 또 완전히 대중적인 맛은 아니에요. 스타벅스에서 프라푸치노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에. 근데 미국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고 미국에서도 더 이상은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에 걸르셔야 돼요. 그래서 보관할 용기 위에다가 체를 넣고 얘네들을 부어주면은 혼자서는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셔야지 돼요. 꾹꾹 계속 눌러주시면은 150ml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쓸 소스는 타마린드 주스 테이블스푼으로 4개 넣으세요. 그리고 원래는 코코넛 슈거를 쓰래요. 근데 맛없어요. 그냥 브라운 슈거 쓰세요. 저것도 테이블스푼 4개. 코코넛 슈거는 조금 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이걸로 하세요. 일반 설탕. 그리고 여기다가 레몬즙을 테이블스푼 2개를 넣으세요. 원래는 라임즙을 넣어야 되는데 라임이 너무 비싸잖아요. 레몬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피쉬소스 테이블스푼 4개. 그리고 식초도 테이블스푼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리라차 소스 또 테이블스푼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타마린드의 맛을 설명하자면은 대추 맛이랑 비슷해요. 약간 구수한 단맛이 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신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꼭 타마린드 주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네, 다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